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정말 많이 보는데 연예인분들이 데뷔 초에 비해서 점점 예뻐지는 모습을 보고 뭘 했길래 저렇게 예뻐질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신입 BJ분들 만나면 뭐 얼굴에 뭐 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 그만큼 얼굴에 또 관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뭐 피부과 시술이나 얼굴 작아지는 법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연예인들이 받는 카메라 마사지, 왜 연예인들은 연차가 쌓이면서 예뻐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무조건 살 빼기입니다. 무조건 살을 빼야 돼요. 저도 헬스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항상 저한테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제가 164인데 47kg, 6kg까지 빼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딱 그 몸무게가 됐을 때가 더 예뻐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중요한 거는 굶지 말아야 된다. 굶으면 피부가 엄청 처져요. 그리고 안 예쁘게 빠져요. 굶으면 여기부터 이렇게 쏙 들어가가지고 정말 안 예쁘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면서 살을 빼야 됩니다. 연예인들 카메라 마사지 2번은 무조건 운동하기. 운동도 연예인분들 보면 헬스랑 필라테스 같이 하시거든요. 벌써 2번까지만 들어도 정말 너무 힘들죠. 저도 다이어트 잘 안 하거든요. 지금 50kg예요 제가. 근데 여기서 한 3kg 정도 더 빼야 되니까 많이 힘들겠죠? 그리고 요즘 또 유행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 팔 지방흡입이랑 허벅지 지방흡입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방흡입 자체를 정말 비추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너무 살이 늘어지기 때문에. 대신 운동을 많이 하자. 저도 뭐 카메라 예쁘게 나오려면 어깨를 늘리라고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분들 대부분 이제 얼굴이 작아 보이려고 어깨도 늘리는 운동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카메라가 요즘에 또 너무 화질이 정말 좋아졌잖아요. 모공 관리에 대해서 또 많이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포텐자를 했는데 진짜 효과가 너무 좋아서 모공이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경락 받기. 저는 경락을 정말 효과를 너무 많이 봤어요. 경락으로 해서 얼굴이 정말 많이 작아진 것 같거든요. 저는 솔직히 어릴 때도 얼굴이 사실 크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듣고, BJ분들이랑 같이 막 합방 같은 거 하면은 막 댓글에요. 야, 너보다 얼굴 더 작은 사람 많더라. 막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고, 솔직히 얼굴 크기에 대해서 약간 막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확실히 작은 얼굴 관리해주는 이제 경락샵에서 받으니까 확실히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경락 너무 비싸잖아요. 경락을 보통 막 2, 3일에 한 번씩 받고, 좀 괜찮아지고 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마사지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으로서 요령을 조금 터득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자면, 일단 괄사로 마사지를 좀 해주는데요. 저는 중요한 거는 얼굴 작아지고 싶다고 얼굴만 마사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이 뒤통수, 목 부분부터 먼저 풀어줘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하면 여기 튀어나오는 근육 있죠? 여기 먼저 풀어주시거든요?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혼자 집에 있으실 때도 여기 자주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런 괄사로 뒤통수 이렇게 밀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이런 부분. 괄사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정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순서를 여기서 듣는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뒤통수 풀고 그 다음에 얼굴 풀어주는 게 맞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유명하신 분이 다닌다는 얼굴 작아지는 샵에 한번 가봤어요. 어떤 게 다를까 이렇게 하면서 가봤는데, 거기는 확실히 뭐 다른 샵처럼 얼굴을 엄청 이렇게 약간 힘줘서 경락을 해주시진 않더라고요. 대신 고주파 레이저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너무 효과가 좋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얼굴을 작게 만들려고 그 레이저 시술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입모드, 슈링크, 울세라 정말 많이 받았어요. 다 효과가 좋기는 했지만 그때는 보면 피부가 너무 얇아져가지고 핏줄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핏줄이 이제 비치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울세라를 받게 됐어요. 그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고, 그리고 뭐 실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실이 저는 비추더라고요. 제가 피부가 진짜 얇아요. 엄청 오래전에 시술을 받았었는데 비추는 것 같아서 좀 비추하는 편입니다.
고주파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당근으로 해서 이 제품을 샀거든요. 근데 효과가 좋습니다. 근육을 움직이게 해서 얘네를 탄력을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런 샵에서 받은 것보다 효과가 오래 지속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단점이 이가 시리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느낌이 얘가 가만히 이렇게 대고 있으면 근육이 막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감을 많이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당근에 되게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 하지만 저는 정말 추천합니다. 이거 쓰고 나서 나 얼굴 정말 많이 작아졌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추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예인 마사지는 메이크업이나 스타일링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많이 내 얼굴을 많이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런저런 머리, 이런저런 화장을 많이 시도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리고 또 이런 꿀팁 말씀드리면 이거 남자도 써도 돼요?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연히 남자도 써도 되니까 남자분들도 이런 거 조금 관리 집에서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연예인들이 또 많이 하는 시술 중에 하나가 보톡스를 정말 많이 맞으세요. 여기 관자놀이가 튀어나왔으면 관자놀이도 맞으시고 저 이번에 여기 호주 자갈턱 보톡스 맞았거든요. 제가 이쪽 턱 근육이 정말 많이 발달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을 때랑 보면은 한쪽으로만 웃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음식도 한쪽으로만 씻거든요. 근데 이거 맞고 나서 정말 많이 개선이 됐고 아직까지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정말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데 여기 모공에도 조금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 모공 쪽에도 보톡스 맞는 편이고 그리고 미간 이렇게 인상 써지는 거 왜냐면 여기 주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미간에도 좀 맞고 사각턱 보톡스는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알고 계시죠? 요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맞았는데 지금은 이제 근육이 잘 안 생겨서 안 맞고 있어요. 거의 없죠? 보톡스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어쨌든 저의 추천은 여기까지고요. 생각보다 연예인들처럼 옛날보다 과거보다 예뻐지기가 생각보다 정말 쉬워요. 또 많은 방법이 있고 특히 물론 정말 특히 1번은 살 빼는 게 1번이지만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잖아요. 살 빼는 게 1번이지만 그래도 집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충분히 예뻐질 수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예뻐져 봅시다.